지금 아니면 원래 그래요? 원래가. 원래 아, 왜 그래요? 눈물 나지?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눈물 나지? 잠깐만 있어. 아, 이거를 그러면 여기다 내가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본인 어르신들은 딱 그러네. 본인은 다시 와야겠다고 하시네요. 여기를. 근데 다시 와야 되는 이유가 이제 상담을 조금 본격적으로 상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한번더 다시 올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여기 이천에 사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지역을 여쭤봐도 돼요? 나오나요? 지역에? 아까 본인 사는 지역이 어디냐고. 완도 얼마나 걸렸어요? 2시간 반? 2시간 반. 그러면은 이거 그 뭐라 해야 되지? 유튜브 보고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 되게 제가 원래 예약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좀 돈도 비싸고 거리도 그래서 그냥 다음에 봐야지 하고선 말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예전에 이분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연락처로. 그래서 여쭤봤는데 바로 이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볼래요? 이러고 갈게요 했더니 선생님이 왔어요. 진짜? 응. 그래서 왔어요. 2시간 반이나 걸려요? 그러면은 한몇 시에 출발한 거야? 한 12시, 1시 이때 출발한 거야? 12시에 12. 배안 고파요? 먹었어요. 여유 있게 먹고 먹고 왔어요. 왔어요? 예. 다행이네. 끼니를 또잘 챙겨야지. 근데 그 뭐라 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은 그 저희 어르신,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이 본인한테 얘기를 해줄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도 다 그런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르신들이 다 계세요. 일반인들의 이제 어르신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본인 어르신께서 나를 통해서 본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만약에 저희 어르신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그건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네. 테니까,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왜 이제 막딱 마스크 벗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났잖아. 근데 그게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이제 사람 마음, 인간 마음으로 뭔가 슬프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본인 어르신들이 많이 울어. 그래서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조금 울컥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 그 조금 더좀 이렇게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숨이 차다든지 오전 아니면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 전부 다 좋은 기운도 있고 안 좋은 기운도 있잖아요. 사람 몸에. 좋은 기운도 있고 안 좋은 기운도 많아요. 근데 특히 본인 같은 경우는 좋은 기운은 사실 별로 없어. 내가 느꼈을 땐안 좋은 기운이 훨씬 많아요. 근데 사실상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직업을 지금 가지신 네.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케어하는 그 상대방이 사실은 이렇게 막잘 먹고 잘 이렇게 뭔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는 좋은 기운보다 직업 특성상 안 좋은 기운이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기운들이 조금씩 이렇게 벗겨져 나가면, 우리 때미는 것처럼 벗겨져 나가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조금 숨이 찬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막그 공황장애 심한 사람들 보면 막 쿵쿵쿵쿵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쿵쿵쿵 거릴 수 있어요. 근데 혹시나 그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수를 주는 게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 육체적으로 좀 버틸기 힘들다든지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캐치하는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주를 먼저 받았잖아요. 사주를 먼저 받아가지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본인 이름이랑 사주팔자 해가지고 나 이제 누구누구 사주 보겠습니다 하고 딱 이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일단 본인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물론 지금 하는 직업이 안 맞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나름대로 이제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어느 약 성취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 하지만 이게 내가 봤을 때100% 만족하면서 사는 삶은 아닌 것 같아. 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 일을 배제하고 지금 이제 본인이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 라이프 스타일. 여러 가지 그냥 봤을 때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이제 여기 온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인의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이제 운명관이라는 거에서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본인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본인의 운명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운명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전체적인 거. 본인의 운명,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지 본인이 조금, 아, 내가 이래서 사는 게 힘들었구나. 내가 이래서 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내가 볼 때는 본인 사주팔자랑 반대로 살고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본인 보고 남자도 없고, 돈도 없다고. 남자도 없고, 돈도 없고, 부와 명예도 없어. 지금 본인 사주로는 계속 그렇게 산다고 해요. 맞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많이 힘겨웠을 거다 말씀을 하셔. 근데 지금 잠시 잠깐 힘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유년 시절도 있었을 거잖아요. 학창 시절 있고, 또 성인이 돼서 또그 인생이 있고,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밝아 보이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어디 가서 물어볼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고. 원래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직업 있죠. 앉아서 하는 직업이라는 게그 일반적인 그 회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본인 사주로는 그런 게좀잘 맞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일도 그렇게 뭘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하시는 것도 사무직이신 거예요? 본인 조만간 그만두겠는데?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제 발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가면 이상하게 폐업되거나 아니면 뭐 해고가 된다거나 권고사직과 그 기간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없어진다거나 이번에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기간이 10년 유지된 그 기간이 또 기관장이 바뀌거나 막 약간 이래서 계약직은 다 나가야 되고 뭐 정규직은 있어야 되고 막 약간 이런 정신없는 상태라서 왜 나는 이런가 그래서 그럼 항상 그랬어요. 이 일을 하면서 매번. 네 그랬어 왜 그러고 그래도 어떻게 용케 이 일을 계속 잘했네. 이거밖에 없고 이게 좋아서 그러니까 이 일이 좋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그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신점 보는 게 처음은 아니죠. 몇번 봤었죠. 네 번?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예요. 아니요. 아까 이 이것까지 하면 다섯 네. 번째야. 나는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본인도 우리 같은 사주팔자인데 왜?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직업관이 없어. 직업관이 없다라는 거는 이번 생에 본인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권고사직 당하고 권고사직에 해고 당하는 거잖아. 네. 그쵸? 어쩔 권고사직 수 없이. 당하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 직업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번 생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힘들다. 딱 그렇게 나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본인이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제 가지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직업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 기간에만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봐. 면접 보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봤는데, 근데 면접은 다 붙어요. 말을 못해도 붙고, 근데 그게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안 되죠. 처음에 사람들이 본인을 보다 엄청 좋아 보이거든. 일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싹싹하고, 이게 그, 말하는 것도 되게 조근조근 조용하게 하고 하니까 친절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 근데 막상 딱 취업을 시켜놓고 딱 보면은 면접 볼때 그거랑 좀 달라요. 근데 그게 본인이라는 사람이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기운으로 보면 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왜 사람들을 딱 보면은, 와, 저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 뭐 예를 들어서 와, 좀기세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있잖아. 근데 본인의 면접관이 처음 본인을 딱 보면 되게 좋대요. 되게 좀 온화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고. 근데 막상 딱 일을 시켜놓잖아. 그리고 보면 본인 괜히 미워 보여. 그래요? 그러니까 권고사직 그래서 좀 쓸데없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권고사직을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다른 직업을 가지게 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할 때는 뭐 6개월 만에 해고가 되고 뭐 3개월 만에 해고가 돼요. 근데 뭐 카페나 이런 걸로 바꿨어, 직업을.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오래 다닐 수는 있겠지.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거지. 오히려 그 시기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한 2, 3개월 정도로.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나이도 있고, 좀 그니까. 안정적이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일반인으로 사는 건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요, 한번 다시 오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본인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상담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고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뭐잘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랑 뭐 이혼을 해야 되나요? 이런 일반적인 상담이면은 뭐한 시간이면 끝나요, 사실은. 근데 본인한테는 이거랑은 좀 결이 다르다는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리고 본인이 또 나랑 이렇게 설명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나랑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집에 갔는데 난 다시 한번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다시 오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봤을 때는 난 똑같아. 본인이 제자사주인지 제자사주가 아닌지를 들여다보면 나는 본인 제자사주로 나와요. 그게 무당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무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그 무속무당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자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비구니, 비구니는 여자 스님분들이잖아. 스님분들이라고 하는 그 제자사주 따로 있고, 저희는 도법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 제자사주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속무당이랑 이제 그 스님분들, 그 저희가 도법 제자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 중에 어느 쪽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비구니가 되고 무당이 되고 우리 같은 도법 제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때 본인은 스님 사주도 아니네. 본인은 스님 팔자는 아니라고, 절에 들어갈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다고 무속이 그 무속인으로 가야 되냐?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 물론 이제 그 본인이 신점을 내가 본게 다섯 번째잖아. 다섯 번이 다섯 명의 사람들을 봤을 때, 다섯 명의 제자분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같이 이런 도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나는 봐요. 다네명다 무당이었지. 그러니까 본인 사주팔자를 100% 확실하게 읽어내는 건좀 어려웠을 거라고 해. 그냥 본인한테 신이 왔네, 예를 들어서 뭐 신가물이네, 내림을 받아야 맞아요. 되네, 그냥 딱 거기까지. 근데 그 이상을 이렇게 막왜 본인이 신을 받아야 되고, 왜 본인이 이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깔끔하게 읽어냈던 사람들은 나는 없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대로 상담을 하는 거라고 난 생각하진 않아.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상담 받으러 가면은 이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이 길을 가게 된 건데, 그
왜 제가 아까 일반인들도 그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그 일반인들도 어르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멈췄냐면, 본인 어르신들은 확실한 걸 원한대요. 확실한 거는 본인이 왜이 길을 가야 되는지 100% 확실한 걸 알고 싶대요. 나는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쵸? 근데 만약에 본인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을 거면 굳이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본인 어르신들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근데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저도 아직은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서 이거를 100%다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왜냐면 나도 내가 보이는 그 세계가 있는데 아직 저도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00%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뭐 무속이나 아니면 스님 쪽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저와 같은 그런 도법을 공부해야 되는 분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법 제자라는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도법 제자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희는 뭐 그런 굿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적 혹시 본적 있어요? 부적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하는 제자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굿 하면은 그런 굿당에 가서 이렇게 옷 되게 화려하게 입고 좀 이렇게 음악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행위를. 근데 저희는 그런 거는 전혀 일체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거 일체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굿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대신에 저희는 뭐든지 다 기도로 일을 행하는 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죠. 네. 네, 선생님, 제가 계속 산을 떠돌아다녔는데. 산이요? 그거는 본인이 본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나오겠죠? 그건 나중에 상담할게요. 너무 산을 가고 싶어요? 아니, 자꾸 보여줘요. 아, 화경이 보인다는, 꿈에서. 아, 꿈에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화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어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그리고 근데, 이게 뭐 뭔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뭐 보이는 게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 말을 해줘야 돼. 그걸 뿌리를 해주지. 어떤 장소? 근데 거기가 이거 때문에 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상담을. 나중에 말씀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는 본인 도사 할아버지가 그걸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 그 만화가나 그런 데 보면 뭐 도사님 나오잖아. 그쵸? 뭐 수염 이렇게 막 길고. 저 봤어요. 그 도사 할아버지가 자꾸 그걸 보여줘. 본인한테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곧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번엔 본인 발로 나오겠네요. 제가 내가 볼땐 권고사직으로 보이진 않고, 여기 되게 안정적인 회사인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냥 어떠한 복지재단인데 곧 여기도 문을 닫을 것 같아. 네. 근데 난 오히려 본인 두 발로 걸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여지기도 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는. 어떡해요. 저 돈이 없지. 본인은 돈이 없어. 일반인으로 살면 돈이 없대. 그럼 제가 계속 절에도 가고 사경도 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꿈에 나왔었어요. 그럼 그것도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처님 꿈꾸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거는 몰랐죠. 그 저희 같이 우리는 이제 부처 보살 기운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 같이 이 도법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 보면 보통 이렇게 부처님 꿈을 많이 꿔요. 우리 부처님 모시잖아. 그쵸?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불교계인이 참 많은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절에 가면 마음이 조금 편한 건 있어. 맞아요. 하지만 절에 가면 갈수록 본인 관문이 자꾸 열려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관문이. 본인이 본인 스스로 관문을 연 것도 굉장히 많아. 절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것도 했네. 내가 봤을 때는. 절밖에 안 다녔어요. 산신각. 근데 또 교회 같은 데 가면 머리 아프고 하니까 못 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절을 안 다니면 될까요?
절을 멈출까요? 우선은 저는 절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절을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걸어봤을 때는 우선 난 절을 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왜 이제 절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스님분들한테 그 우리 시주한다고 하나요? 네. 뭐 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108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럼 본인이 본인 관문을 더 빨리 여는 꼴밖에 안 돼. 나는 이 길을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 관문 연 것도 많다고 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기에 매달린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 이게 몰랐으니까. 그쵸. 몰랐으니까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제자길을 굉장히 빨리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제자길 빨리 가게 해줄게 하면서 제대로 잘 다니던 회사 망하게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잘 만나고 있던 남자 본인 옆에 떠나가게 만들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가게 만들고, 그럼 딱 혼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 근데 혹시 이런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냥 계속 뭔가 다르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반인과 나는 다르다. 네, 좀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정신병 있나? 처음에 그러다가 답답하니까 막 검색을 했는데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자꾸 부처님 나오고 그랬어요. 엄마가 니 봐?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이 이렇게 우리 하늘이 점지었다고 하잖아.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점지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제작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제작길 가는 건 아니에요. 제작 기운 있지만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모르다 보니까 함부로 신내림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워. 일반인으로 살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안 가면 계속 이렇게 막첫 번째로 돈이 없어. 직업이 안 구해지는데 돈이 있겠어? 사람은 직업이 있어야 돈을 벌잖아요. 돈이 없고 남자도 없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건강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은 아직까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자꾸 가끔 아주 가끔씩 죽고 싶다고 멀쩡하게 있다가 죽고 싶거나 그래요. 그리고 계속 잠도 잘못못 자고. 자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느꼈을 땐그 사람은 다 자기 본체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영혼도 같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만 없어지, 이 껍데기만 없어지고 안에 있는 그 영혼은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그 본인 영혼은 알아. 본인이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걸. 근데 본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영혼은 이렇게 살 바엔 죽자. 굳이,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지. 본인이란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 영혼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이렇게 살 바엔 죽자. 이렇게 살 바엔 내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냥 잘 지내다가 갑자기 확 그런 생각을 해. 아, 죽고 맞아요. 싶다. 저도 얼마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저도 공황장애약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멀쩡한데, 저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먹으면서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전혀 먹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본인은 앞으로 시간 지나면 점점 더 심해져. 그럼 집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해. 왜냐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대면하면 바로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는데요. 저 그러면 어떡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고립이 돼요.
본인이라는 좀 그런 것 같아. 사람 왜냐면 밖으로 나가면 무섭거든. 와 무서워요. 무섭고. 아니 또 볼 때마다. 그 본인 어르신들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말 실수할까 봐 그게 걱정돼요. 왜냐면 보이는 게 많으면 말하고 싶어지는 것도 많아지잖아. 계속 말하니까 꿈에서 입을 때리시더라고요. 입을 때렸어. 그냥 말없이 계속 입을 때렸어. 때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뭐지? 친구들 만날 때 주변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혼나. 저도 모르게 나와서. 확 나오죠. 근데 그게 정말 이뤄지고.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왜냐면 본인 제자가 아니잖아. 네.